트로트 가수야? 땅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블라인드 말씀드릴게요. 네. 1982년 음력 9월 2일 박시성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입니다. 부탄에도 열심히 살았던 존재라고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남몰래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남몰래 슬프기도 되게 많이 슬펐고 근데 애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감추고 살았다고 해요. 이 친구는 사주가 되게 가슴 아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불쌍하고 안쓰러운 기운도 되게 많고 고생도 되게 많았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금전운은 아직까지 확 올라온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없는 쪽에 속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되게 자유분방한 기운이 되게 많아요. 이분 자체는 그렇다 보니 나름 재미지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나름 밝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들을 쓰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는 되게 어두운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남몰래게 슬피 우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우울증 이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안쓰러워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그거 표를 잘 안 내다 보니까 좀 안쓰럽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덕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인덕이 그래도 의외로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좀 조금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엮여있는 이러한 부분도 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는 어줍잖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엉성한 거, 어정쩡한 이 자체를 선호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뭔가 면모를 보여줘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열정도 되게 많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점인 부분은 있겠지만 장점화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인기도도 좀 많네요. 인기도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야? 네. 근데 이 친구는 인기가 없는 거는 아닌데 클래야 클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고 싶은데 크게 뜰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방해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헤엄칠 수 있거나 마음껏 나눌 수가 없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매여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게 뭐 일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탁 이렇게 벽처럼 막혀있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노래 말고는 딱히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잘한다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요. 잠깐의 예능 이런 거 말고는 아니면 따로 뭐 공연 같은 거 하러 다니는 거 밖에서 외지로 도는 이런 거 부분 말고는 크게 없어 보여요. 믿고 따르는 만큼 지지해주는 만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활성화가 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막혀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방송국이면 딱 그 방송국에만 이렇게 또 매여있는 걸로 보여요. 그 행사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야 될 때만 가지 이렇게 막 오만 때만 다니시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좀 활성화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길문이 좀 더 열리는 부분도 있고 더 잘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지금도 못한 거는 아니지만 못 미치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깝깝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송 아니면 공연. 그래서 그 이상도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네요. 그냥 딱 안정성 있게 유지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탁 내가 여기 딱 이 자리에만 계속 앉아있는 그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더 활성화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해외로도 좀 나가셔야 되는 부분은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끼발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재되어 있는 이런 끼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많이 안 뻗쳐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올해 전반적으로 이분은 사고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잔잔한 사고수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좀 잔잔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구설수가 조금 있겠네요. 이분은 이 구설수 때문에 좀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복잡하게 좀 뭔가 연루되어 있는 근데 확 문제가 되기보다는 훅 꺼지는 거 보니까 금방 싹 사그라들 것 같기도 해요. 건강도 그 외에 사고도 잔잔한 사고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되는 부분 없고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분은 박현빈 씨입니다. 박현빈이 누구예요? 트로트? 네, 트로트 아, 그 트로트 가수 박현빈. 네. 근데 이분이 2016년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대요. 암울한 부분은 있고 트라우마도 비슷하게 있는데 그래도 뭐 방송 생활을 안 하거나 뭐 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은데요, 저는. 그때부터 방송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 TV처럼? 아니, 아니요. 그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혹시 시점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딱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서만 유지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요. 왜냐면 이 활동 범위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뻗쳐야지만 내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유지만 하실 거라는 게 그 얘기예요. 이분은 해외도 나가셔야 돼요. 원래는 뭐 이렇게 동남아권이든 뭐 유럽권이든 어디든 뭐 갈 수 있는 이런 큰 행사 같은 데는 좀 가셔야 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이런 끼발산이 많은데 지금 끼발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탁 네. 거기까지 뻗친다고 하면 이제 올라갈 수 그쵸?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럼 저는 이분이 빨리 뻗쳐서 좀 더 올라갈 잘 됐으면 수 있는 좋겠죠. 네. 꼭 그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좀 안타까워요. 아, 네. 사고 속에 있었구나. 저는 네, 엄청 컸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